안녕하세요. 한국알테어 장수국입니다. 이번 웹세미나 시간에는 제목과 같이 레이더 시설 반경 100km 내에 다중시설이 있는 환경에서 레이더 시설을 기준으로 무선 전파 환경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랩 프로그램 사용 환경과 설명을 드린 다음에 해석 사례 등을 통해 알테어 패커에 포함된 랩의 다양한 해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된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랩 프로그램은 주로 매우 넓은 영역에 사용되는데요. 전파 외에도 스펙트럼 관리를 제공하거나 장비의 비선형 효과를 고려를 합니다. 문제의 규모를 구분지을 때 종종 경험적 모델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비실증적 모델을 사용하여 도시와 건물의 전파를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전파 모델 랩 3D는 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건물의 반사와 옥상의 회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와이어리스 커버리지, 레이더 커버리지, 위성통신, 코로케이션 인터퍼런스, 스펙트럼 매니지먼트 해석에 대한 부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랩의 주요 특징으로는 대규모 무선 범위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레이더 범위도 분석 및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펙트럼 관리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고요. 간섭이라든가 위성통신에 대한 분석, 그 다음 예측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예에서는 세 개의 FM 스테이션이 맵에 배치가 되었으며 전파 분석이 수행되었습니다. 스테이션 주변의 레스토어된 영역은 특정 수준 이상에서 양호, 중간 및 불량 수신을 나타냅니다. 최상위 서버, 여유 공간, 필요한 안테나 높이, 커버리지 확률, 간섭, 인구 커버리지 등의 기타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린은 이제 양호하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중간 정도의 수신율을 나타내고요. 빨간색은 수신율이 불량하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거는 유저분들이 결과를 통해서 다르게 표현하고 임의로 설정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전파 모델은 아마도 가장 포괄적인 전파 모델인 ITU-RP.200일 것인데요. 모든 경험적 모델 중에서 가장 넓은 주파수 범위와 가장 많은 관련 현상을 다룹니다. 특정 응용 분야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다른 모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험적 모델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다른 모델의 결과뿐만 아니라 가져온 측정값과도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점 간 링크의 경우 프로필 뷰어는 통찰력을 얻는 데 중요합니다. 가시광선인 경우 가시선 연결만 있으면 되지만 전파의 경우 그림이 더 복잡해집니다. 좋은 링크는 장애물 없이 전파되고 수신기에 일관성 있게 도달하기에 충분한 무선 전력을 위해 빨간색 라인 주위에 여유 공간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프레넬 영역은 필요한 여유 공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크기는 주파수 및 거리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요. 가시광선의 경우 프레넬 영역도 존재하지만 매우 좁습니다. 프레넬 영역 외에 지면 반사에 대한 부분을 다중 경로라고도 표현합니다. 주파수와 경로 길이에 따라 수신 신호를 더 강하거나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지국은 여러 클라이언트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넓은 범위를 가지며 클라이언트 기지국 섹터와 연결함으로써 안테나를 기지국으로 향하게 가능합니다. 그로 인해 트래픽 부하 및 잔여 용량 계산을 확인할 수가 있고, 주파수 할당과 간섭 계산 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랩 프로그램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데요. 통신 계획은 지도에 송신기를 배포하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유형의 장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장비에는 다양한 속성들이 있을 거고요. 랩 고객은 쉽게 액세스하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장비의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제공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개인이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별도로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기지국을 배치하려면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형으로 인한 적용 범위의 구멍을 피하기 위해 좋은 배포를 원하게 될 건데요. 거기에 비용도 절감을 해야 합니다.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스테이션과 전원 공급 장치는 더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예제는 코스트 앤 커버리지 옵티마이저 기능을 이용하여 제한된 비용을 통해 기지국 구축 조건을 최적화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국의 커버리지와 유사하게 랩은 레이더 커버리지를 계산합니다. 지형, 클러터, 장애물 및 방해 전파의 영향이 고려됩니다. 레이더 횡단면은 레이더에 대한 물체의 가시성을 측정한 것입니다. 제곱미터 단위의 면적으로 표시하지만 실제 면적과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RCS를 결정한 것은 그 자체로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1제곱미터의 레이더 단면적은 소형 보트, 소형 1엔진 항공기 또는 사람에 해당되고요. 비스텔스 전투기의 RCS는 수제곱미터이며 화물 항공기는 최대 100제곱미터입니다. 선박은 더큰 RCS를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정 레이더 스테이션의 배치를 위해 장애물 관리자는 장애물의 영향을 정량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점점 더 많은 풍력 발전 단지가 존재하고 있고, 이는 레이더 범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레이더 탐지에 대한 풍력 터빈의 영향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불규칙적인 지형과 지구 곡면에 대한 풍력 터빈의 가시성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 다음 풍력 터빈의 반사가 실제 표적 탐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풍력 터빈은 레이더에 직접 반사되어 레이더 빔 패턴에 의해 가중되어야 하고, 그런 다음 풍력 터빈과 대상 간의 상호 작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랩은 실제 표적 탐지에 대한 이러한 모든 영향을 정량화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랩 프로그램을 통해 해석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좀 전에 설명드린 풍력 발전 단지의 영향에 대한 전파 환경 분석 사례에 해당됩니다. 레이더 커버리지를 먼저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이 레이더 시설은 주파수가 송수신이 9.4GHz에 해당되고요. 안테나를 포함한 중계계의 유효 출력인 EIRP는 83.7dB로 설정을 하였고, 지상 고도는 약 20m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이더 시설을 서쪽의 당진에 해당되는 저지대에 배치를 한 이유는 2021년도에 태안에서 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한다는 기사를 보았고요. 이 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주변에 이제 당진 쪽에는 또 이제 많은 공군 기지가 있을 수도 있고, 이 근처에 레이더 기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가정하에 해석에 대한 배경을 이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 저지대에 레이더 시설을 이제 배치를 했고요. 이때 해석을 해, 어, 레이더 커버리지에 대한 부분을 해석한 결과는 아무래도 그 레이더 시설이 낮은 지형에 배치가 되었을 때 우리나라는 이제 산악 지형과 같은 높은 언덕이라든가 산의 지형들이 많이 있는데요. 낮은 곳에 레이더 시설 있을 경우에는 이 지형 조건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에 따른 해석 결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해안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부분에 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해 보았습니다. 이 풍력 발전 단지에 해당되는 각각의 그 주파수는 송신 부분은 이제 3.6GHz이고, 수신
수신단에 해당되는 부분은 3.5GHz인 WiMAX의 통신 방식, 통신 주파수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때 ERP는 18.2dB이고요. 위성 시설이 있는 그 주파수와 풍력 발전 단지에 있는 이 여기서 사용되는 주파수가 서로 다르게 설정한 이유는 주파수가 보통 통신 환경에서 주파수를 이렇게 같은 주파수를 쓰게 되면 레이더든 어떤 통신 기지국이든 같은 주파수에서는 분명히 그 주파수 내의 신호 간섭이 분명히 발생됩니다. 그걸 그런 전제 조건을 떠나서 서로 다른 주파수를 놓고 시설 부분에서의 전파 간섭이라든가 방해 요소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서로 주파수를 좀 다르게 설정을 하였고요. 이랬을 때 풍력 발전 단지와 그다음에 위성 시설이 있는 부분에 전파 간섭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위에 지금 이 그림은 2D고 오른쪽 아래는 3D로 표현한 것입니다. 낮은 지역에 위성 시설이 있고 그 정도의 높이의 풍력 발전 단지가 조성되었을 때 전파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이제 간섭을 많이 받는 것을 해석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랬을 때 전파 간섭은 타겟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치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89.41dB는 레이더 시설이 있는 그 지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간섭이 굉장히 높게 발생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레이더 시설 자체를 저지대에서 좀더 높은 고지대로 옮겨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당진 쪽에 가야산이라고 있습니다. 이 가야산 정상 쪽에 높이는 가야산 산에 대한 높이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진 근처에 가장 높은 산에 해당되는 부분이 가야산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가야산 정상 밑에 높은 고지대 쪽에 레이더 시설을 배치를 했고요. 레이더 시설을 배치를 했을 때 해석 결과는 아까와 다르게 조금 더 고지대에 레이더 시설을 배치함으로 인해서 해안 쪽으로 방사 패턴, 필드 스트렝스라든가 수신 전력에 대한 부분이 많이 넓게 분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주변에 이제 지형에 대한 영향도는 아까보다는 조금 많이 낮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3D를 표현한 부분이고요. 랩은 2D 또는 3D를 통해서 지형에 이제 이렇게 3D로 하게 되면 산의 높이라든가 산의 이렇게 지형 조건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형 조건에 맞춰서 어떠한 그 스테이션에 대한 뭐 통신 스테이션이라든가 레이더 시설에 대한 전파 환경을 분석했을 때 3D로 표현을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풍력 발전 단지는 아까 위쪽에 있었는데 이번엔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린 이유는 위치가 이제 풍력 그 레이더 시설도 높은 지형으로 이제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위도 경도가 많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근접한 부분에서의 그 풍력 발전 단지와 간섭을 확인하기 위해서 풍력 발전 단지도 조금 이동을 했고요. 이랬을 때 두 개의 그 간섭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해보면, 일단 풍력 발전 단지와 그다음에 레이더 시설은 일단 높이가 좀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레이더 시설로 인한 풍력 발전 단지의 전파 간섭은 영향이 없는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레이더 시설 자체는
높이 풍력 발전 단지와 높이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풍력 터빈에서 반사되어지는 이 전파에 대한 간섭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레이더 시설에 많이 영향을 준 것으로 일단 분석이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레이더 시설의 수신 전력이나 라든가 필드 스트렝스가 많이 안 좋게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것을 이제 수치로 비교해 보면 아까 그 낮은 저지대의 그 레이더 시설이 89.41 dB였다면 고지대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레이더 시설에 대한 풍력 터빈 발전 단지로 인해서 레이더 시설에 대한 간섭 값은 수치가 좀더한 4dB 정도 상승함으로 인해서 고지대에 있든 레이더 시설 고지대에 있든 저지대에 있든 일단 풍력 터빈에서 반사되어서 간섭을 유발시키는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레이더 시설의 전파 방해가 많이 발생되고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레이더 시설 주변에 건물이 있을 때 방해 건물이 있을 때 전파 방해에 대한 결과를 이제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지금 여기 그림은 레이더 시설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제 LTE 관련된 통신 기지국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저희는 이제 레이더 시설로 변경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랩에서는 폴리곤을 이용해서 블록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블록을 만들어 건물에 대한 높이를 다양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설정된 빌딩 근처에 어떠한 그 레이더 시설이라든가 통신 스테이션을 배치함으로 인해서 전파 방해는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결과는 굉장히 이 건물들로 인해서 레이더 시설에 해당되는 레이더 시설에서 발생되는 전파 환경들이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여기는 이제 2D로 표현한 부분이고 밑에는 3D로 이렇게 표현한 부분입니다. 2D든 3D든 어쨌든 그 레이더 시설이 있는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레이더 시설에서 뒤쪽은 이제 지형 조건에 의해서 간섭을 받기 때문에 이제 수신율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레이더 시설보다 낮은 지형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와 같이 전파 환경이 좀 했었는데 이그 건물과 같은 이러한 그 방해 요소가 배치가 됨으로 인해서 이그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양옆으로는 전파 환경이 양호하지만 이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쭉 일직선으로는 레이더 시설의 전파 환경이 방해를 받아서 전파 환경 자체가 많이 좀 저조하다. 저조해지는 것을 해석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번엔 기준 자체가 건물입니다. 레이더 시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주변의 건물에도 분명히 레이더 시설에 대한 전파 환경에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때 레이더에서 나오는 그 전파 환경에 조금 더 이제 레이더 시설과
건물 위치가 가깝다면 조금 더 많은 영향을 받겠지만, 여기 한 지형에서는 지금 이렇게 좀 가까이 표시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약 한 20km? 20km에서 30km 정도가 떨어진, 맥스 40km가 떨어진 그이 지형에서 그 레이더의 전파 환경으로 인해서 그 주변의 그 건물들의 영향을 받는 거는, 이 건물 지역의 한 절반 정도는, 중간 정도의 전파 간섭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결과를 통해서 확인되었고요. 이보다 조금 더 거리가 있는, 거리해봐야 이제 건물, 내그 지역이기 때문에 크게, 거리는 이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부 영향을, 레이더 시설로 인해서 전파의 간섭은 좀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해석 결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풍력 터빈만으로도 영향을 줄수 있는 풍력 발전 단지와 레이더 시설 간의 전파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 단지의 정확한 환경 분석이 좀 많이 필요할 거고요. 레이더 시설 외에도 기지국 지점 주변에 다중 시설이 있을 경우 전파 분석은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에 대한 부분은 알테어 랩 제품을 통해 분석 혹은 예측을 사전에 함으로 인해서 산업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을 해석 사례 결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고요. 산업단지 증가로 인한 높은 빌딩이 많아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통신 기지국 또는 레이더 시설 주변의 산업단지의 빌딩과 주거 환경, 고층의 아파트들이 요즘 많이 생기고 있죠. 주거 환경 지역과의 전파 간섭에 대한 예측을 통해서 서로, 레이더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빌딩 혹은 고층의 주거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과의 서로 이제 갈등 혹은 불협화음 등을 예측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한 다음에 서로 이렇게 조절을 하면 여러 가지 그 문제에 대한 불협화음 혹은 다른 문제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